현대차 그룹이 오늘 4대 그룹 중에 마지막으로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40대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역대급 임원 인사라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인사 소식 바로 전해주시죠. 네, 현대차 그룹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현대차 66명, 기아 21명, 현대모비스 17명, 현대건설 15명, 또 현대 엔지니어링 15명 등 모두 203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했는데요. 특히 신규 임원 승진자 3명 중 1명은 40대로 이 성과와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들이 대거 뽑혔습니다. 또 연구개발 R&D 부문 이 신규 임원 승진자 비율도 무려 37%에 달하는 등 실적 위주의 임원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 급격한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에 지속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어떤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을까요? 네, 인포테인먼트, ICT, 자율주행 등 이 주요 핵심 신기술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주도할 이 차세대 리더를 대거 승진 배치했습니다. 먼저 미래 핵심 사업 분야인 인포테인먼트 개발센터장, 전자개발센터장의 이 추경웅 부사장이 선임됐고요. 그룹 차원의 미래 기술 확보와 신사업 추진을 담당할 미래 성장 기획실장과 EV 사업부장에는 김홍수 부사장이 내정됐습니다. 또 현대차 현대 디자인센터장에는 제네시스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이상엽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습니다. 이 밖에도 수소 연료전지 사업부장의 임태원 부사장이 선임됐고 ICT 혁신 본부장에는 NHN CTO 출신의 이 진은숙 부사장을 영입해 각종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그룹 안에서 20년 넘게 노무를 담당해온 윤여철 부회장을 비롯해 국내 생산을 총괄해온 이 하은태 사장 등은 고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